안녕하세요. 엄마표 코딩 채널의 엄마 멘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이에게 챗 GPT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챗 GPT 회원 가입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고 완전 유용한 여러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 입력창에 chat.openai.com을 입력해 볼게요. 그럼 ChatGPT 무료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사인업을 누릅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가입하셔도 되는데요. 지금은 일반 계정을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실제로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를 하나 입력합니다. 패스워드도 입력해 주고요. 이메일을 인증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내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Verify 이메일 어드레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름도 영어로 써줄게요. 전화번호도 적어줍니다. 내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하나 오는데 그 번호도 화면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어요. ChatGPT는 글쓰기가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쓸 수 있는데요. 먼저 가볍게 나를 소개하는 문구를 써달라고 해볼게요. 나는 엄마표로 코딩을 가르치는 전직 개발자 엄마인데 나를 소개하는 문구를 써줘. 아이의 코딩을 가르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 엄마표로 자녀의 코딩을 가르치는 전직 개발자 엄마인데 나를 소개하는 문구를 써줘. 이번에는 메시지가 잘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특정 코딩 제품을 협찬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써달라고 해볼까요? 나는 신생 유튜버이고 교육용 코딩 로봇을 협찬받아서 유튜브 콘텐츠를 찍고 싶은데 협찬해줄 수 있는지 부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정중하게 써줘. 제가 이메일을 쓸 때 실제로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해외 업체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다시 써달라고 해볼게요. 영어로 다시 써줘.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해서 제 소개를 이메일 내용에 같이 넣어줘서 더 자연스러운 이메일 내용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코딩 교육 컨텐츠에 대해 물어볼게요. 7살, 8살 아이들을 위한 코딩 교육 컨텐츠 소재를 4개만 소개해줘. 제가 원하는 대답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코딩 강의 동영상까지 나왔어요. 괜찮은데요? 그럼 이 중에서 코드 퍼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해볼게요. 한 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 답변이 나왔는데요. 코드 퍼즐 게임을 하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다 컴퓨터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아들도 할 수 있게 이런 컴퓨터가 필요 없는 활동으로 바꿔달라고 해볼게요. 유아들도 할 수 있게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바꿔줄래? 색칠을 하거나 조립식 로봇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소개 문구, 이메일, 번역, 컨텐츠 소개를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내용을 한번 질문해 볼게요. New 챗을 누릅니다. ChatGPT가 의료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용을 좀 지연해서 제 신체 증상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오늘 낮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두통도 있고 왠지 좀 추운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걸까? 몇 가지 원인들을 제시해 주고 증상이 심하면 의사의 상담을 받으라고 하네요. 지금 병원에 당장 갈 수는 없는데 집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증상에 대한 유용한 조치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이번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라고 하네요. 이번엔 의학 지식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척추 전방 전위증이 어떤 병이야? 생각보다 심한 병이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운동을 하면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척추 전방 전위증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는 답변과 함께 코어 근육 강화 운동까지 소개를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또 뉴챗을 눌러줍니다. 7세, 8세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유명한 동화책을 10권 추천해줘. 아, 우행시 우리나라 것도 있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6번 동화책의 줄거리와 교훈을 한번 물어볼게요. 6번 동화책의 줄거리와 교훈에 대해 알려줘. 해외 정서를 포함한 동화로 바꿔서 써달라고 해볼게요. 주인공을 미국인 남자아이로 바꾸고 배경을 바다로 바꾼 동화를 써줄 수 있어? 바다를 건너간 소년이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동화처럼 써줘. 이걸로 아이들과 동화를 한번 만들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동화의 교훈까지 써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어떠세요? 챗GPT 정말 유용하지 않나요? 이외에도 영어, 수학, 코딩 문제를 내달라고 할 수도 있다니 그렇게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